안녕하세요. 팬더입니다. 이번 영상은 올해 최대의 거품작 헤어질 결심입니다. 설에는 언제부터 혜준을 사랑하게 된 걸까요? 설에는 왜 기도수와 결혼했을까요? 길고 지루하고 구식의 영화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헤어질 결심의 개봉 첫 주차 반응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영화 커뮤니티에서조차 별로다, 재미없다, 지루하다, 흥행이 안 될 것 같다, 대중적인 취향은 아니다 이런 글들을 볼 수 있었으니 대중들의 시선은 더 차가웠던 것 같습니다. 개봉 5일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기 어려워 보인다는 기사가 나오고 흥행 참패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개봉 5일 만에 정훈이, 송창식 두 가수를 알린 것으로 만족한다고 할 정도면 첫 주차 반응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속담에 썩어도 깐느박이라는 말이 있듯이 좋지 않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흥행 참패로 붕괴되어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해 박찬욱 감독님의 마음속에 영원한 미결 작품으로 남게 될 것 같았었죠. 한국 감독 중에 가장 거품이 있는 감독이 누구인지 물어본다면 그건 아마 박찬욱 감독님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부터 그 거품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의 장점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최대 장점은 다소 작위적일 수 있는 스토리를 설득하기 위해 캐릭터 빌딩 과정을 충실하게 거쳤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영화들이 캐릭터 빌딩을 거치지 않거나 부실한 캐릭터를 가지고 스토리를 진행해 나갑니다. 캐릭터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관객이 이상하게 느끼든 말든 그냥 캐릭터들이 스토리를 위해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이 작품은 캐릭터의 행동에 설득력을 부여하는 과정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에서 캐릭터 빌딩 요소들을 살펴보면 먼저 주인공 혜준은 형사 가제트가 떠오릅니다. 나와라 가제트 소형 플래시, 나와라 가제트 대형 플래시, 나와라 가제트 사슬 장갑, 나와라 가제트 핸드크림, 나와라 가제트 물티슈. 뜬금없이 정육 장갑이 나와서 영화가 작위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주머니가 저고리에 12개, 바지에 6개, 단골집에서 맞춰야 했구나. 이런 대사를 통해 준비성이 철저한 캐릭터라는 게 납득이 가능해집니다. 요리하는 장면을 통해 자상한 남자라는 캐릭터를 보여주고 나하고 일하려면 가혹행위 안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상해의가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공평하게 대하며 품이 있는 형사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슬픔이 파도처럼 덮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에 잉크가 퍼지듯이 서서히 물드는 사람도 있는 거야. 이런 대사가 나와도 설득력이 있는 캐릭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수아는 양복을 안 입지만 혜준은 양복을 입습니다. 품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캐릭터이니까요. 그런데도 혜준은 범인을 추격하기 위해 양복에 어울리지 않는 운동화를 신고 뛰어다닙니다. 살인사건이 없는 2포에서는 구두를 신고 다니고요. 수아는 담배 때문에 잘 못 달리지만 혜준은 잘 달립니다. 아, 나가서 피우라고 줘! 이모씨는 설애의 흡연을 참지 못하지만 혜준은 설애의 흡연을 이해합니다. 혜준은 경찰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금연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금연을 강요하지 않는 식으로 캐릭터를 빌딩해냅니다. 나는야 바다의 사나이. 혜준과 탕웨이는 모두 바다를 좋아합니다. 난 바다가 좋아요. 나도. 네? 이 둘이 처음부터 서로 잘 맞는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 둘의 운명적인 사랑을 관객들이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혜준과 설애는 서로를 좋아하게 되지만 여자야 미쳐서 수사를 망쳤죠. 혜준은 설애의 비밀을 알게 된 후 설애와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체포할 수도 없고 형사로서의 품위 때문에 이 사랑을 계속할 수도 없었죠. 전반부의 이별을 납득할 수 있었던 것은 혜준의 캐릭터 빌딩이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설애의 남편 기도수를 보면 자신의 소유물에 이니셜을 새긴 것을 보여줘 설애를 사람이 아닌 소유물로 대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기도수라는 캐릭터를 설명하는 것이 곧 설애가 왜 남편을 살해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동기 이어지기 때문에 기도수라는 캐릭터를 제대로 빌딩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수의 집을 잘 보면 하이파이 스피커와 LP 그리고 진공관 앰프 그리고 후면의 음향판과 천장의 음향판이 보입니다. 하이파이 매니아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디테일이라서 실제 아파트를 섭외한 줄 알았는데 류성희 미술 감독님이 직접 만드신 세트더군요. 기도수가 음악 감상을 할 때는 문을 닫고 커튼을 쳐서 설애와의 소통이 단절되게 됩니다. 설애가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보여주는
하는 장면인 것이죠. 이렇게 장소와 소품을 이용해 기도수의 캐릭터를 빌딩하면서 동시에 설의 캐릭터도 같이 빌딩이 되었습니다. 초밥은 아무 초밥이나 먹기 싫어. 혜주는 경비 처리도 되지 않는 초밥을 사비를 털어 사주었고 2포에서 시마스 씨의 초밥이 다시 나오는데 설에는 혜준과 처음 만나서 초밥을 먹게 된 그 순간이 행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혜준에겐 좀 특이한 면이 있는데 설에의 남편들을 따라합니다. 회식 때 혜준이 먹던 술은 기도수가 먹던 술이고 회식 자리에서도 혜준은 플라스크를 이용해 술을 마십니다. 이모신이 손가락을 꺾는 걸 본 이후로는 혜준도 이모신을 따라서 손가락을 꺾습니다. 이 영화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정정훈 촬영 감독님의 빈자리를 남한산성의 김지용 촬영 감독님이 어마어마한 촬영으로 메꾸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남한산성의 촬영 감독이 아니라 헤어질 결심의 촬영 감독으로 불러드려야 할 정도로 이 영화의 촬영은 정말 미쳤더라고요. 그리고 대사 녹음과 빗소리나 파도 소리 같은 환경음의 사운드 믹싱이나 장면 장면마다 음악도 너무 잘 만들어져 있고 편집, 조명, 미술, 소품, 의상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정말 이 영화는 스태프들의 실력이 대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장점은 바로 적절한 캐스팅입니다. 김신영, 고경표의 캐스팅도 성관이 매우 좋았지만 간병업체 실장님과 철석이는 완전 신스틸러였습니다. 특히 철석이는 이 영화를 위해 20kg 살도 찌우고 사투리와 중국어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박해일, 탕웨이는 말할 것도 없고 영화 전체적으로 캐스팅이 매우 잘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다양한 상징들이 나옵니다. 아, 담배 피우고 싶다. 더 늦기 전에 그 음탕한 생각을 잘라내야 돼. 흡연과 음탕이 무슨 관계일까요? 이 대사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 담배 피우고 싶다. 더 늦기 전에 그 음탕한 생각을 잘라내야 돼. 폈네. 폈어. 담배! 과연 담배 냄새만 났을까요? 설에는 향수를 뿌리고 혜주는 그 냄새를 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아는 담배 냄새와 함께 향수 냄새를 맡은 것이죠. 사례는 흡연과 같아서 처음만 어렵다. 이 대사는 사례는 흡연과 같아서 처음만 어렵다. 이렇게 바람이 담배로 치환되어 은유가 된 것이죠. 정석영 작가의 기존 작품들이 3부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이 영화는 산과 바다의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애의 어머니가 읽었던 이 책의 제목이 산해경이고 설애가 월요일 할머니에게 읽어주었던 책도 산해경이죠. 벽지도 어떻게 보면 산봉우리 같고 어떻게 보면 파도처럼 보이고요. 이 영화에서 파란색은 바다를 상징하고 초록색은 산을 상징합니다. 설애의 청록색 드레스는 어떻게 보면 파란색 같기도 하고 초록색 같기도 하죠. 이 작품을 만든 영화사 이름이 모호이고 안개가 분명한 것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듯이 벽지도 모호하고 드레스도 모호하고 설에는 살인자인지 피해자인지도 모호합니다. 마침내라는 단어도 상황에 따라 적절하기도 하고 적절하지 않기도 해서 설에의 본심이 무엇인지 모호합니다. 폭력 장면에서 설에가 빨간 옷을 입은 것에 대해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기도 하는데 박찬욱 감독님의 이전 작품들을 보면 빨간색이 너무 많이 사용되어 이 작품에서는 의도적으로 빨간색을 피했다고 합니다. 이 빨간색에 무슨 상징을 부여하게 되면 그럼 이 노란색은 무엇이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저도 궁금한데 별다른 상징이 없어 보여서 인터뷰를 찾아봤더니 그냥 벽지의 색깔 때문에 눈에 잘 띄는 보색을 사용한 것이더군요. 개인적으로 설애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이 장면은 박찬욱 감독님의 스토커가 떠올라서 저는 처음에 설애가 사이코패스 살인마인가라는 의심을 했었는데 영화가 끝나고 보니 아무 의미가 없더군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것도 찾아봤는데 그냥 정석영 작가님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넣었다더군요. 그러니까 아무리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라고 해도 노란색에는 무슨 의미가 있고 아이스크림에는 무슨 의미가 있고 이런 식의 뇌피셜 해석은 선을 넘어간 것이죠. 영화를 자세히 보면 혜준과 설애는 소나타를 타고 아이폰을 씁니다. 소나타와 아이폰은 이 둘이 잘 맞는다는 상징으로서 사용되었습니다. 반면에 기도수와 이모신은 모두 갤럭시를 쓰죠. 혜준과 설애는 애플워치를 차지만 기도수와 이모신은 롤렉스를 찹니다. 이 영화에는 구속
구소산과 호미산 두 개의 산이 등장합니다. 구소산에서 설해는 기도수를 밀어내지만 호미산에서 설해는 해준을 끌어안는 식으로 공간의 대비를 보여줍니다. 산이 두 번이나 등장해서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듯 보였지만 이야기는 마침내 바다를 향해 달려갑니다. 해안도로 부감 쇼트에서 파도의 거품이 모래사장에 궤적을 남기게 되는데 이 거품은 설해의 옆모습을 윤곽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박찬욱 감독님이 몰래 넣어놓은 이스터에그인데 이런 건 창작자가 직접 설명해주지 않으면 알아채기 어려운 상징이죠. 오호, 놀랍군. 이 장면의 소용돌이와 거품은 CG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영화는 거품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거품감독이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는 반지와 수갑에도 상징이 있습니다. 반지는 결혼의 증표이자 사랑의 증표이지만 설애에겐 족쇄였습니다. 혜준의 반지도 자주 클로즈업 되는데 혜준의 반지 역시 설애와의 사랑을 이룰 수 없게 하는 족쇄였습니다. 혜준은 정한이 떠나간 후에도 결혼 반지를 차고 있습니다. 엔딩 시퀀스를 잘 보면 혜준이 전화하는 장면에서는 반지를 끼고 있지만 혜준이 풀어진 운동화 끈을 다시 묶는 장면에서는 반지가 빠져 있습니다. 즉 운동화 끈을 묶는 이 장면은 혜준이 반지를 뺄 결심을 하고 정한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설애를 사랑할 결심을 하는 장면인 것이죠. 혜준은 이 바닷가에 이르러서야 족쇄를 벗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혜준과 설애가 수갑을 찬 이 장면에서 제 눈에는 이 수갑이 족쇄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증표로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영화의 마법 같은 힘이 느껴졌습니다. 족쇄 같은 수갑은 강한 사람의 힘으로 연결된 것 같이 보이고 사랑의 증표인 결혼 반지는 오히려 족쇄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념을 반대로 느껴지게 하는 아이러니를 연출해냈다는 점에서 저는 정말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깊이에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영화는 거장의 품위를 느낄 수 있는 작품, 즉 거품작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영화 채널 무비팬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수갑을 결혼 반지로 치환해서 본다면 이 장면은 결혼식을 마치고 공항으로 가고 있는 신혼부부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캐릭터의 이름에도 상징이 있습니다. 설해는 서쪽인 중국에서 왔고 서쪽에 묻혔습니다. 박해일의 해자가 바다해인데 해준의 해도 바다를 상징합니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안정하니 되게 재밌어요. 안정화는 똑바로 읽어도 안정하고 거꾸로 읽어도 안정합니다. 엄마 원전 완전 안전에 걸맞은 이름이죠. 이 두 물고기는 해준과 설해를 상징하고 둘이 바다를 향해 가게 된다는 복선입니다. 감독 피셜을 토대로 유추해보면 이 파란색 물고기는 바다를 동경하는 설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색보정을 할 때 이 물고기가 파랗게 나오도록 보정했기 때문에 아마 이 해석이 맞을 겁니다. 또 다른 상징은 자라와 성류입니다. 성류가 폐경 늦춰주는 효과도 있다대.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 성류는 여자에게 좋고 남자한테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고 남자에게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구지가에서도 거북이 머리가 남성성을 상징하듯이 이 영화에서 성류는 여성성, 자라는 거북선, 아니 남성성을 상징합니다. 정아는 한 손에는 성류를 들고 한 손에는 자라를 들고 있습니다. 이 자라는 혜준이 보답으로 받은 것인데 정한이 들고 가버립니다. 아마 이주임에게 먹이기 위해서겠죠. 정한과 이주임의 에로스적인 사랑은 혜준과 설애의 플라토닉적인 사랑으로 대비됩니다. 이 둘은 1부에서는 간접 키스가 다였고 2부에서도 키스가 다였죠. 제가 이 게시물에서도 적었듯이 이 영화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에베레스트보다 높게, 마리아나 해구보다 깊게 탐구한 거장의 품위가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사람마다 사랑의 정의가 다르다는 것을 정한과 혜준을 통해 보여주듯이 이 영화를 보고 느낀 사랑에 대한 감정은 보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륜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만큼 사랑한 것으로 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정한을 불륜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혜준을 불륜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포의 안개나 이 드레스의 색깔만큼이나 불륜에 대한 정의도 사랑에 대한 정의도 이 영화에 대한 감상도 보는 이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화는 선명하게 사랑의 정의가 내려진 영화라기보다는 안개 속에서 사랑을 찾아 헤매게 되는 영화이니까요. 많은 사람이 인생이라는 안개 속에서 사랑을 찾아 헤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자신의 이야기처럼 공감하게 됩니다.
박찬욱 감독님이 이 영화의 레퍼런스로 삼은 것들은 미뢰, 마르틴 베크, 그리고 노래 안개입니다. 먼저 미뢰는 개인적으로 유부남 유부녀의 사랑을 그린 것 말고는 도대체 미뢰의 어디를 레퍼런스 삼았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마르틴 베크는 메인 사건과 서브 사건이 별개의 사건처럼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연결됩니다. 헤어질 결심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죠. 홍산호 사건은 오가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 죽입니다. 설혜가 마지막에 혜준을 위해 목숨까지 버릴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으로 홍산호 사건이 등장한 것입니다. 홍산호는 교도소 가기를 죽기보다 싫어했지만 오가인을 죽을 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오가인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고 남편을 죽이고 오가인을 차지했습니다. 혜준은 홍산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국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했다고 좋아하기를 중단합니까? 이 말 때문에 혜준은 홍산호를 이해하게 됐고 설혜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혜가 혜준을 위해 살인을 저지를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죽을 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홍산호의 서브 사건이 필요했던 것이죠. 아니 네가 왜 쓰레기야? 넌 가인이 진짜 사랑하잖아. 이 말은 아니 내가 왜 쓰레기야? 난 설혜를 진짜 사랑하잖아. 이런 고백인 것이고요. 미래와 화양연화 둘 다 유부남 유부녀의 사랑을 그렸지만 이 영화는 서양인들의 감정선인 미래 매디슨 카운티의 달이 러브어페어보다는 동양인들의 감정선인 화양연화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형사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수사하다 사랑에 빠지게 되는 미스터리 멜로는 히치콕의 현기증을 떠올리게 됩니다. 현기증도 2부로 구성되어 있죠. 누군가를 관찰하는 관음증은 히치콕의 이창을 떠올리게 됩니다. 감독 피셜 이 두 작품을 레퍼런스 삼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게들 이야기해줬다고 합니다. 형사가 용의자로부터 살인당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은 원초적 본능이 떠오르더군요. 말러의 아다지에토 하면 베니스에서의 죽음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애절함을 말러의 음악을 통해 표현했듯이 이 둘의 이룰 수 없는 애절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성영 작가가 말러를 선택한 것은 탁월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간병인인가? 손녀딸인가?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이 작품을 2회차, 3회차 보다 보면 다양한 복선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설혜의 진술 중에 기도수가 자신에게 한 말을 들려주는데 마침내 독한 것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토종 한국인인 기도수가 사극체를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설혜의 일상 대화에서 사극체가 거짓을 뜻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신문 과정에서 사극체가 등장하면 거의 꾸며낸 말인 것이죠. 처음에 설혜의 손가락에 반지가 없다가 범인으로 의심받을까봐 다시 반지를 끼고 나타나는 장면은 설혜가 범인이라는 복선이었고요. 설혜가 청록색 바게스를 들고 까마귀를 묻어주는 장면은 설혜가 청록색 바게스를 들고 자신을 묻게 될 것에 대한 복선이었습니다. 거품 박찬욱 감독님의 또 다른 거품작 스토커를 보면 바게스와 함께 구덩이가 등장합니다. 일장춘몽에서도 구덩이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미 스토커와 일장춘몽에서 헤어질 결심에 대한 복선을 깔아놓으신 거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빤느박 아니 바게스 박은 역시 다 계획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산에서 자라 머리를 연구하게 될 것도 다 복선을 깔아놓으셨죠. 타인의 작품에서마저 떡밥을 회수하는 능력을 보면 정말 천재 감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매주해야 돼. 서로 믿고 싫을 때도. 정아는 왜 매주 해야 한다고 그랬을까요? 정아는 언제 혜준과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됐을까요? 이건 19금 해설이라 멤버십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궁금하시면 이 영상을 봐주세요. 2포로 정근우면 안 돼? 이때만 해도 정아는 혜준과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포는 가상의 도시지만 감독 피셜 부산과 2포는 1시간 거리입니다. 이 정도 거리를 주말 부부로 지낸 거죠. 정아는 혜준이 2포로 전근해 와서 자신을 좀 붙잡아 주었으면 했던 게 아닐까요? 혜준은 원전만큼이나 정아니 안전할 거라고 믿었었죠. 정아는 언제 혜준과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혜준에게서 향수 냄새를 맡았을 때일 수도 있고 내 남편하고 아는 여자의 남편이 한밤중에 부재중 전화를 두 통이나 걸었다면
이모신이 남긴 부재중 전화로 혜준을 의심하게 되어 헤어질 결심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라늄 238이 알파 붕괴를 일으키면 토륨 234로 붕괴하게 됩니다. 토륨 234는 곧바로 프로토악티늄 234를 거쳐 우라늄 234로 붕괴한 후 여러 차례의 알파 붕괴와 베타 붕괴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브로 붕괴됩니다. 정한과 혜준의 가정은 아들 하나를 둔 핵가족입니다. 핵가족이니 핵분열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이 방송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이 영화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남아있습니다. 설애는 왜 기도수와 결혼을 했을까요? 설애는 언제 혜준을 사랑하게 된 걸까요? CCTV를 보면 기도수가 죽은 해는 2020년 10월입니다. 기도수의 신분증을 보면 60년생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수가 죽을 당시 만 60세입니다. 그렇게 예쁜 여자가 왜 그런 영감하고 결혼해서 한국에 살까? 각본집을 보면 설애는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입니다. 설애의 어머니도 중국인이죠. 설애의 외할아버지가 한국인인 건 맞지만 설애의 엄마는 을부딸이고 설애는 을부손녀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인 거죠. 을부손녀는 한국법상 친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애가 호미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죠. 설애가 밀입국을 시도했다가 적발되었을 때 중국으로 추방당하게 되면 최소 무기징역이나 사형입니다. 살기 위해선 기도수와 결혼해서라도 한국 남아야 했던 것이죠. 기도수는 설애를 개봉석 장군의 친손녀가 되도록 서류를 조작한 것이 이 편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협박 편지의 무자격자는 설애이고 뇌물은 몸을 의미합니다. 몸을 주지 않으면 추방하겠다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혜주는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설애는 서서히 물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아마 이 대사 때문에 설애의 사랑이 늦게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되는 대사도 나왔었죠. 전부 다 좋았습니다. 난 책임진 형사가 품이 있어서. 설애는 경찰서에 출두한 날 오빠 PC방을 검색해서 혜준을 미행합니다. 여자는 관심 없는 남자는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설애는 처음부터 혜준을 좋아한 걸까요? 아니면 나중에서야 좋아하게 된 걸까요? 이에 대해 박찬욱 감독님은 설애의 대사는 뒤늦게 사랑을 깨달았다는 의미이지 사랑은 그 이전부터 시작되지 않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썸에서 연애로 넘어갈 때 딱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사랑에 빠졌다고 정의 내리긴 힘들기 때문에 사랑의 시점은 관객에게만 모호한 게 아니라 감독과 작가에게도 모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의 사랑의 시점이라는 게 모호하지만 처음부터 서로 호감이 있었고 잘 통했던 건 사실입니다. 설애는 혜준 떠난 후에야 사랑이었음을 확신하게 된 것이고 혜준은 반지를 빼버릴 결심이 너무 늦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설애가 혜준을 다시 만나기 위해 이모신과 결혼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식의 각본은 엔딩을 향해 가기 위한 자기적인 각본이 되게 됩니다. 러닝타임 문제 때문에 촬영이 안 됐지만 이모 씨는 화요일에 돌보던 할머니의 아들입니다. 설애가 혜준과 헤어질 결심을 하기 위해 이모 씨과 결혼한 것은 맞지만 혜준을 위해 죽을 결심을 한 것은 아닙니다. 혜준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살인사건을 벌인 것도 아니고요. 설애는 두 번째 결혼이 실패할지 예상하지 못했고 남편이 혜준을 협박하기 전까지는 남편을 죽일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모신이 설애를 협박하게 될지는 예상할 수 없었죠. 음성 파일이 인터넷에 공개될 경우 혜준은 범죄인을 숨겨준 죄로 경찰에서 해직되고 감옥에 가야 합니다. 홍산호가 감옥 가기를 죽기보다 싫어하지만 죽을 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듯이 설애도 죽을 만큼 혜준을 사랑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홍산호가 죽을 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자살을 결심한 것은 설애가 혜준을 죽을 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자살 할 것이라는 복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단점을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다만 소소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보통 리볼버는 오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약실 하나를 비워놓습니다. 수완은 바로 발사하기 위해 한 칸을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첫 발은 공포탄입니다. 이 첫 번째 공포탄은 발사되지 않고 두 번째 실탄이 발사가 된 것입니다. 첫 발에 실탄이 나가게 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장면을 넣은 디테일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총기 사용 규정을 보면 반드시 공포탄으로 경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아는 늘 총을 들고 다니는데요. 경찰 매뉴얼을 보면 단순 도주 시 권총을 꺼내고 뛰어다니면 안 됩니다. 독한 것. 이 외에도 총기 사용 규정에 어긋나는 장면들이 다수 있는데요. 뭐 이런 거 다 따지면 영화 연출의 제약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영화적 허용이라고 봐야 합니다. 조준 사격도 아닌 지향 사격으로 다리를 맞추는 건 좀 갸우뚱했는데 화가 나서 손을 꽉 쥐다가 격발 사고가 난 것 같기도 하네요.
이 영화를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사랑의 본질을 깊게 탐구한 거장의 품위가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가치를 알아보신 많은 분들이 입소문을 내고 N차 관람을 한 덕에 손익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박찬욱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마침내 헤어질 결심이 아카데미에 출품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아카데미에서 다들 파워 오브 도그를 작품상으로 예상할 때 코다 수상을 맞췄었죠. 아직 다른 영화들이 남아있어서 현재 시점에 수상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단 내년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촬영상, 국제영화상에 노미네이트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 영화에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막 켜고 애트모스로 즐길 수 있게 블루레이 출시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 VOD가 나왔다고 해서 블루레이 출시를 중단합니까? 영화감독은 어떤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고 이 영화가 왜 뛰어난 영화인지 알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왜 이런 영화가 깐느에서 감독상을 받는 건지, 제가 왜 이 영화를 입에 거품을 물며 극찬했는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의 링크를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만드느라 고생 꽤나 했지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면 이 영상 공허했다 이렇게 좀 전해주세요. 이미 구독하셨다고요? 안 전해주셔도 되겠네.